온라인 언어 교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새로운 모델, 모힌 모델, 모힌 모의 모델을 진행을 하려고 교환을 플랜 계획을 작성 계획 강의를 합니다. 교환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PDF 제작을 발송하고 수업 진행을 하고 영상 업로드와 공유를 합니다. 그다음에 랭귀지 페어런츠는 직접 교환을 작성한다.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역할이 랭귀지 페어런츠의 역할이 둘 다다 그러면은 이거는 교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둘다 교환 작성 능력이 되고 환경이 된다 그러면 둘다 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저작권 이슈가 없는 챗GPT 콘텐츠와 사진 영상 사용, 텍셀스닷컴을 접속 활용. 교환 작성은 대략 35분 분량으로 줌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주제어 10단어, 문장 5개, 번역 5개. 그리고 이 주제어하고 비슷한 것 또는 주제어로 쉬운 대화, 주제어 중에서 선택. 그 다음에 이 주제어를 활용한 3분 대화 추진. 그래야 좀 쉽게 수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1분 내 말하기 주제 역시 이 주제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시간 절약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사진, 영상, 문장 듣고 말하기는 픽셀닷컴 활용. 그다음에 발음, 단어, 문장 다 3개씩. 그다음에 문법, 예문 3개씩 해서 6개. 이렇게 해서 녹화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5분 정도 남으면은, 베트남 넷 VN을 보거나 아니면 한국 뉴스 사이트를 보고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교환 작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에 대해서 챗GPT가 교환을 다 작성을 해줄 건지 일단은 10단어 자동차에 대한 거 문장 15개 그다음에 대화 아주 짧네. 그다음에 베트남어 번역 입니다. 입니다까지 했네요. 번역입니다. 다시 번역을 듣고, 하고 관련된 거는, 이게 지금, 땡볕으로, 들어오긴 했네. 꿈 함께라는 의미 표현을 썼네요. 이렇게 지금 콘텐츠를 수업할 콘텐츠를 챗GPT에 물어봤는데 자 우선 10단어 그다음에 5개의 문장과 번역 그다음에 대화가 좀 약하네요.
한국어로, 베트남어로 번역. 오케이. 그다음에 크리토리안 월스 달 다른 다음 조금 나중에 보완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해서 첫 수업에 이용을 하는 걸로. 왜냐면 얘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PDF로 전달. 여기에 이렇게 해서 수업 파일 내용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콘텐츠 제작 마무리.